아이들 영어 교육, 재미와 학습을 동시에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재미와 학습은 물론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을 제작했습니다. 뮤지컬 상황에 빠져들어 영어를 익히고 특별한 추억까지 선사하는 시간입니다.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 카니발 크라운 함께 관람해 보시죠. 축제에 참여한 제이미. 다양한 게임을 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게 됩니다. 게임에서 이겨 티켓을 얻고 가장 많은 티켓을 얻은 사람이 왕관을 차지하게 되는데 과연 왕관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직접 참여하는 게임과 노래, 율동을 통해 자연스레 극 속으로 들어가 영어 표현을 익히는 시간. 그 경마 경기도 막뭐 활동하면서 하니까 재밌었고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것도 좋았어요. 재미! 막 이러고 막 듣는 막그 부분이 살짝 무섭기도 하고 웃겼어요. 카니발 크라운은 학생들이 영어를 친숙하고 즐겁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영어 뮤지컬입니다. 새로운 단어는 여러 번 반복해 아이들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돕고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단어는 몸짓과 표정으로 표현해냅니다. Performing for children and students is very different from performing for adults. That we use is activities. So sometimes we play games and other times we ask questions.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은 공연과 음악을 전공한 원어민 배우들이 도내 학교나 기관으로 직접 찾아가 공연을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선착순으로 참여할 기관과 학교를 모집해 4월부터 공연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 팀의 공연은 12월까지 이어지며 학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영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